네, 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조선대학교 조승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 때 27 노멀의 기록을 한 바 있는데요. 네, 조승훈 선수가 요즘에 조금 침체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조승훈 선수 지난 대회 때도 원래 조승훈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은 최소한 뭐 3, 4위권 안에는 네. 예,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조승훈 선수 좀 아쉬움을 네. 많이 남긴 대회였어요. 네, 조금은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네, 조승훈 선수인데요. 제21회 때, 1회 때 그때 노스페이스컵에서는 또 2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준우승을 네. 했죠. 네. 예, 지난해에는 이 네. 대회에서. 네. 그때는 대단한 기량을 보였었는데 아, 오늘은 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라면 언제든지 네. 이 정도 루트 완등하고 네. 포디움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선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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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기량의 선수인데요. 네, 오버행 구간에서 거의 이번 루트에서는 직벽 구간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특히나 이제 그 볼륨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이 경기벽 자체가 예, 어떠한 형태로 놔두더라도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 각도는 네. 직벽 이상인 거죠, 다. 예. 지금 저 위치에서도 느끼는 지금 중압감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특히나 저 칸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거의 뭐 루프에 맞먹는다고 봐야죠. 네, 거의 거꾸로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이 네,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조승훈 선수 네, 그래도 등반 속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 뭐 침착하게 지금 네.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조승훈 선수 예, 클립 포인트도 아주 잘 설정을 했고요. 네. 지금 차분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분이 주어지는 난이도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 구간을 지나게 되면 마이 구간인 루프 구간이 나오길 텐데요. 네, 조승훈 선수 특히나 이제 지금 루프 하단으로 진입하기 전에 네. 앞서 경기를 펼쳤던 김영현 선수가 추락했던 지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구간이 조승훈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그 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승훈 선수한테도 굉장히 좁을 거예요. 그 네, 구간이. 그렇죠. 예, 그 구간을 어떻게 지나갈지 아마 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가 또 이렇게 키가 크다는 건 그만큼 예,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서 네, 조승훈 선수는 역시 키가 네. 월등하다 보니까 네. 오른발을 하단에 놓고 그냥 네. 오른손을 던지네요. 네,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조승훈 선수도 역시 네. 앞서 경기를 펼쳤던 이창현 선수와 같이 네. 예, 저 자리를 레스트 포인트로 써야죠. 저렇게 근데 루프 구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그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부담감이라는 게 이루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네. 정말 예, 루프 구간을 보면 그냥 저기를 어떻게 가야지 네. 라는 암담한 생각밖에 없죠. 네. 지금 저 순간에 또 조승훈 선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조승훈 선수는 지금 앞서 루트 관찰 했을 때랑 네. 지금 막상 루프에서 볼 때랑 과연 홀더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를 생각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프 구간 네, 진입을 했는데요. 팔이 상당히 깁니다. 네, 조승훈 선수. 네. 네, 상당히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네.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지금 진입을 하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금 다시 또 지금 저 자리는 네. 좋지 않아. 네, 클립을 하고 예, 네. 진행을 하려 하는군요. 예. 그렇죠. 조승우 선수 같은 경우 리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하단에서 클립을 먼저 하고 네. 예, 그리고 진행하는 게 좋죠. 네, 저렇게 또 시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등반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조승훈 선수가 아예 밑으로 내려와서 레스트 포인트에서 쉬었다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대로 예, 그냥 진행하네요. 네. 네, 아까 이제 이창현 선수가 네. 오른손 예, 데드 포인트로 가려다가 추락했던 지점이죠. 네. 거의 선수들이 저 구간에서 네,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죠. 예. 네. 네, 이제 조승훈 선수 지금 머리 위쪽으로 보이는 홀드만 잡게 되면은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서성보 선수를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펌핑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른손에 펌핑이 네. 가속이 된 것 같아요. 팔꿈치가 들리고 있어요, 네. 벌써. 네, 너무 아쉽습니다. 조승훈 선수 네. 지금 루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던 네. 게 지금 네.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승훈 선수의 기록은 28 노멀이 되겠습니다.